예, 이번 시간에는 백쪽입니다. 예, 이제 비유동 자산. 자, 보세요. 우리 지금 자산에서는, 그죠? 예, 주, 외, 상금, 기타, 그랬잖아,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그죠? 그럼 여기까지가 유동 자산. 요거는 비유동 자산. 이제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죠? 비유동 자산인데, 건물은 무슨 자산? 그렇죠. 유형 자산. 기타에는 뭐죠? 여기는 무형 자산 있죠. 그죠? 무형 자산과 또 뭐가 있다? 투자 부동산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요걸 먼저 할 겁니다. 투자 부동산이죠. 그죠? 백쪽에. 어디 하는지 아시겠죠? 하고 다음 시간에는 유형 자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유형 자산 하고 나면 이제 자산이 다 끝나버리죠. 요게 끝나고 나면 여기에 시험 몇 프로? 50% 이상 출제됩니다. 항상 50% 넘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시간에는 요겁니다. 최근에 또요 부분에 들어 자주 보이더라고요. 투자 부동산 부분에 장에도 나왔었고. 그 전에, 즉, 21회 때도 시험에 나왔었고, 20회도 시험 나왔고, 22회도 시험 나왔습니다. 투자 부동산. 22회, 21회. 연속적으로 나왔죠. 그죠? 투자 부동산이다. 투자 부동산. 아시겠죠? 그죠? 투자 부동산에서는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딱두 파트인데, 하나는 이론 문제와 계산 문제. 이론 문제는 투자 부동산인 거와 아닌 거 구분하는 겁니다. 예, 구분하는 거. 알겠죠? 이론 문제는 투자 부동산인 거와 아닌 거. 그 부분이 바로 101쪽에 나와 있습니다. 101쪽에 보시면은 키에 있죠. 투자 부동산은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등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그 예가 4개 나와 있죠. 그죠?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는 미래 투자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도 투자 부동산이다. 세 번째,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거. 아직 그냥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뭐 어디에 쓸지 모르는 거. 비업무용 토지 같은 거. 이런 게 바로 투자 부동산에 들어갑니다. 운용리수로 제공 또는 제공하여 보유하고 있는 건물. 운용리수는 임대죠, 그죠? 금융리수는 판매. 알겠죠? 그걸 기억하자 그랬죠, 그죠? 우리는 리수에 대해서는 시험에 안 나오면 안 나오는데, 원래 왜냐면 회계학 부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리스에서 특히 우리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만 아시면 돼요. 알겠죠? 요게 말하면은 운용 리스, 거기 나와 있잖아. 그죠?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가 있는데, 리스는 빌려주는 건데, 우리 회계학상에, 회계학에, 즉, 장부에 기장할 때, 이거는 말하면은, 판매로 간주해버립니다. 판매된 걸로 본다. 이거는 그냥 순서 내 건데 빌려준 거죠. 임대. 아시겠죠? 그럼 금융위에서는 판매된 거니까 제외해버려야 되죠. 그죠? 예, 이렇게 우리 처리한다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가 아니고 운용위에서로 제공 또는 제공하여 보유하고 있는 건, 아, 이거는 투자부동산이다. 네 개. 아시겠죠? 그죠? 그 아래 보시면은 투자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그랬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닌 거.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 이건 판매용이니까 상품 거죠. 제3자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이죠. 그죠? 이건 내거 아니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제3자를 위하여 건설하기 위한 부동산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어떤 계약을, 건설 계약을 하나 맺었다. 작업하고 이제 건설 짓고 있는 거 그에 대한 대가만 받으면 되죠. 용역 대가죠. 자기가 사용할 부동산, 이거는 유형 자산입니다. 예, 금융 리스로 제공한 거는 판매한 걸로 본다 그랬죠. 제외. 그게 바로 이론 문제입니다. 아셨죠? 그죠? 그러면은 그것만 딱 체크하시면 뭐답 찾는 거야. 1번 답이야.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두 번째. 투자 부동산의 인식은 원가로 측정해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거래 원가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모든 자산은 취득 시 비용 포함합니다. 아시겠죠? 취득 시의 비용은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단기 손익 금융자산일 때는 지르시 비용을 뭐로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 이겁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자산, 즉 상품을 취득하거나 건물을 취득하거나 이런 투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죠? 모든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인데 단 하나 단기 손익 금융 자산 주식 있죠, 그죠? 1년 내에 팔 거. 그 주식을 취득할 때 비용은 그거는 자산에 포함 안 되고 뭐죠? 비용 처리한다.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도 비용을 포함하죠, 그죠? 단기 손익 금융자산만 제외한다. 비용 처리.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죠? 예.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투자 부동산 계산 문제인데 이 계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보세요. 우리가 원가로 측정하는 거, 이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부동산은 건물인 거잖아요. 토지, 그죠?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을 우리가 원가로 측정할 거냐, 시가를 할 거냐, 그죠? 그게 두 가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걸 우리는, 유형 자산. 그죠? 유형 자산이 있고, 대표적으로, 무형 자산도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얘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뭐죠? 투자 부동산. 이렇게 세 가지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유형 자산 우리가 원가로 측정하는 걸 뭐라 하죠? 원가 모형이라고 합니다. 시가로 하는 걸 뭐라 했죠? 재평가 모형. 말일 편을 이라는 거예요. 재평가 모형이다. 그죠? 똑같습니다. 모형을 봤다. 그죠? 그리고 투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 모형이라 하는데 요거는 달라지죠. 그죠? 무슨 모형? 그렇죠. 공정가치 모형이라 합니다. 같은 시가인데 그 원가와 시가인데 말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죠? 투자 부동산이죠. 자 보세요. 투자 부동산에서 요 모형으로 시가로 평가하는 거 요 간단 요래할 때 뭐 안 하더라? 그렇죠. 감가상각 안 합니다. 요것만 알면은 계산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쉽잖아, 그죠? 요게 문제 시험에 나와요. 여기 요게 나와요. 그럼 원가 이런 원가면 처음 뭐 해야 된다? 강사 당연히 해야 되죠, 그죠? 나머지는 다 해야 됩니다. 예, 당연히 뭐 해야 된다, 그죠? 감가상각 대상이죠, 그죠? 그런데 요거 공정가치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이 나왔다. 그럼 감가상각 안 한다. 알겠죠? 공정가치 모형은 시가로 평가하는 건 감가상각 안 한다. 그럼 그것만 다 기억하시면 돼. 알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 그럼 계산 문제가 다 풀려버리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제 하겠습니다. 보세요. 근데 포인트 2번 같은 문제 그 위에 잠깐 보세요. 3번에 보시면은 투자 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 감가상각 안 한다 하는 말 보이죠, 그죠? 예,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처분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래 원가나 차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순 공정가치는 비용 빼야 되죠. 순자 들어가면 그죠? 예. 포인트 2번. 그 2번은 이거는 투자 부동산 이연 법인세 자산인데 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법인세 이거는 소득세 법인세 이 부분은 세무회계 부위이다 보니까 실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그죠? 이연 법인세 자산 부채 그 계정인데 요거는 막 포인트 2번 문제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한번 보세요. 전주회사의 이익은 250만원이고 법인세 30%다 그죠? 그럼 우리 회사가 계산한 거는 250만원에 30%니까 얼마? 75만원이죠 그죠? 우리 회사가 인식한 법인세는 75만원인데 세법상 즉 세무서에 납부할 세금은 90만원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뭔 걸 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걸 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걸 이제 다음에는 조정해 준다 이겁니다. 아셨죠? 이게 내년에는 조정됩니다.
우리 회사 법인세로 알겠죠? 그러면은 이걸 내고 나면은 다음해로 조정된다면은 다음에는 15만 원 더 받아야 됩니까? 더 내야 됩니까? 받아야 되잖아, 그죠? 이걸 내고 나면 이 조정되는 이게 조정되니까 당연히 더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걸 뭐라 합니다? 자산이랍니다. 자산. 이게 이제 다음해로 넘어가는 이연되는 법인세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매년 발생되죠. 이걸 우리가 세무조정이라 하는 건데 매년 발생되는 자산과 부채를 상계 처리합니다. 그게 보세요. 그럼 작년에 넘어왔던 뭐가 있었죠? 부채가 10만 있었다 이겁니다. 그죠? 상계 얼마? 자산이 5만 원이다 이 말이죠. 정답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세요. 예, 포인트 3번 문제. 예,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제 투자 부동산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이 회사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했죠. 줄 것이에요.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 목적은 뭐죠? 투자 부동산이다. 그죠? 여기 나왔네. 투자 부동산. 그렇죠? 그 투자 부동산이 나오고 다음에 보시니까 예, 건물을 취득했다. 그죠? 취득했고 지금 문제를 보니까 원가 모형을 채택한 경우와 공정가치 모형을 채택한 경우에 각각 얼마냐 묻죠. 여기서 우리가 각각 얼마냐 물었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 다 해봐야 되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해라 이거죠. 요거는 강과상과 해야 되고 요거는 안 한다. 그죠? 아시겠죠? 예. 요거는 강과상 해야 되고 안 하는 거다 하는 걸 아시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 보통 시험에 이제 하나만 나와요. 알겠죠? 예. 그럼 100만원 취득했습니다. 그죠? 2년도 초에 100만원 주고 샀다. 이 샀던 것이 내용 연수는 10년입니다. 취득했고, 그 2년도 말에 시가가 120만원 됐다. 120만원 됐고, 그리고 3년도 말에 시가는 110만원 됐다. 그죠? 3년 말에 시가는 110만원 됐다. 그리고 4년도 초에 이걸 팔았다 했네. 그죠? 처분했는데, 얼마에 처분했습니까? 125만 원에 팔았다. 이겁니다. 자, 이 문제입니다. 그죠? 예, 일단은 먼저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시가잖아. 그죠? 원가 모형이라는 거는, 원가, 이거는 이제 지금 시가입니다. 그죠? 이게 시가, 이건 시가잖아. 그죠? 이게 원가죠? 이거를 사왔다. 지도 원가잖아. 그죠? 이거를 팔았죠? 그러면 이 원가 모형이라는 거는 이걸 이래 팔았다. 이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죠? 그대로. 그럼 원가로 팔았으니까 100만원짜리를 125만원에 팔았는데, 이거는 뭘 해야 되죠? 그렇죠. 감가상각을 해야 되잖아. 그죠? 감가상각. 아시죠? 그죠? 예. 요거는 우리가 감가상각 해야 된다. 그럼 감가상각비 얼마인지 계산해가 빼야 되죠. 그죠? 예. 그럼 계산합니다. 보세요. 100만원에 1년에 10년이니까 10만원이잖아. 그죠? 2년도, 3년도, 8년, 2년 지났네. 2년과 3년, 3초에 팔았으니까. 그죠? 20만원 감가상각 빼고는 80만원이죠. 끝났네. 그럼 다 끝났잖아. 80만원짜리 얼마에 팔았다? 120만원에 팔았다? 이 말이죠. 원가 모이니까 시가하고 관련 없잖아. 그죠? 시가 평가 안 하는 게 원가니까. 그대로니까. 요걸 요래 팔았습니다. 이익 얼마 받았습니까? 45만원. 답이다. 알겠죠? 45만원 찾아보면 되죠? 답이 1번 나왔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번엔 이제 공정가치 모형입니다. 그죠? 그럼 공정가치 모형은 나왔다. 뭐 안 하더라? 감가상각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안 한다. 그죠? 자, 보세요. 공정가치 모형은 시가를 평가합니다. 그죠? 100만원짜리가 120만원 됐다? 20만원 올랐죠? 요게 요래 됐네. 그죠? 마이너스 10만원. 요걸 요렇게 팔았습니다. 플러스 얼마? 15만원. 요거 묻고 있잖아. 정답 15만원. 답이죠. 그죠? 정답. 1번이 정답이다. 그럼 이런 거는 상계하나? 안 하죠. 왜 상계 안 하냐? 상계하는 거는 딱 기타 포괄 손익하고 재평가 잉여금하고만 상계한다. 아시겠죠? 그죠? 요 재평가 모일 때 상계하는 거지. 상계는 해, 기, 파, 재.
기타 포괄 성능이 있잖아. 회기 파제가 있는데 시험에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는 재평가, 하나는 기타 포괄 성능이, 그 두 개는 자보이니까 상계합니다. 아셨죠? 그죠? 상계. 예. 그 나머지 투자분은 상계 안 합니다. 예. 그 혼나지 마세요. 요거는 2년도에 평가이익, 3년도에 평가 손실, 4년도에 처분이익 얼마? 13만. 이거 얼마고 물었으니까 답 15만이잖아. 그죠? 예. 정답 1번. 요 한 문제만 정확히 알면은 투자 부동산의 어떤 문제도 이제 다 끝나버리죠. 그러면은 이론 문제 알았고 계산 문제 이해했으니까 나머지 이제 연습만 하면 되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럼 복습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투자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찾아봐라. 이거네. 그죠? OX 문제.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다. 투자 부동산.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는 것도 투자 부동산. 장기 시 자유롭게 보유하고 있는 것도 투자 부동산. 운용 리스를 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도 투자 부동산. 제3자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이건 아니죠. 제외. 2번. 우리 회사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300만 원이고 법인세가 30%면 얼마죠? 90만 원이죠. 우리 회사는 90만 원이고 세법상 납부할 세금이 82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걸 내야 된다 그러죠. 이걸 내고 나면 올해 조정한다, 내년에는. 그럼 우리가 조정된다는 이야기는 82만 원 내고 나면 내년에 8만 원 더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더 내야 되잖아. 그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 이걸 우리가 일시적 차이라 하는 겁니다. 일시적 차이. 그러면 부채가 되죠. 그죠? 부채. 무슨 부채? 이연 법인세 부채다. 그럼 읽어보세요. 작년에 넘어왔던 뭐가 있었다? 자산이 얼마 있었죠? 3만 있었다 이겁니다. 상계해야죠. 남는 얼마? 마이너스 5만원. 부채가 5만원 있다. 예, 3번 문제. 자, 읽어보세요. 투자 부동산을 30만원에 취득했고 이때 수수료가 만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년도 초에 수수료 만원 들어가서는 플러스 해야 되겠죠. 그죠? 취득 원가가 얼마냐? 31만원입니다. 나짜리 샀다가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12월 말에 이때 공정가치가 얼마냐 보니까 40만원이었고 나중에 팔 때 비용인 예상해 보니까 2만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 문제에서는 공정가치가 40만원이고 공정가치 뭐를 선택해서 강가상은 필요도 없죠. 아예 그 자료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바로 가면 되죠. 그죠? 31만원짜리가 41만원 됐네. 플러스 얼마? 9만원. 정답 쉽죠. 그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비용 빼면 안 되죠. 그죠? 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또 헷갈리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공정가치 나왔는 거는 비용은 상관 없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순공정가치 나왔다? 이걸 빼야 되잖아. 그죠? 비용 뺀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런데 그거는 언제 나오죠? 유형자산에서만 하면 나옵니다. 유형자산에 보면은 가치가 하락했는데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에서 우리가 그거 비교할 때 큰 쪽 비교했잖아. 그죠? 4번 문제. 투자 부동산을 40만 원에 취득했다. 이 부동산의 내용서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걸 팔았다 그랬습니다. 예, 그럼 지금 문제가 2001년 초에 취득했죠. 그죠? 4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했다가 내용서는 10년입니다. 3년 말에 시가가 그 3년 말에 시가가 얼마냐 보니까 50만원 됐고 이걸 4년도 초에 팔았다 그랬네. 그죠? 처분했는데 얼마에 팔았습니까? 47만원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때 문제는 무슨 모형? 원가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처분 소리가 얼마냐 물어봤죠. 자, 보세요. 원가 모형이라는 것은 결국 이 원가를 이걸 이래 팔았다 이 말이죠. 이거는 무시. 원가로 한다 그랬으니까 시가가 얼마로 변하든 무시해버리잖아. 그죠? 이게 원가 모형입니다. 그러면 요걸 요래 팔았지만은 뭘 해야 되죠? 그렇죠. 감가상각을 해야 되지.
그죠? 그럼 감과 상과 내용에서 10년입니다. 10년이니까 이 1년에 4만원이네, 그죠? 몇 년 지났습니까? 1, 2, 3년 지났네, 그죠? 1년에 4만원, 3년이니까 얼마? 11만원이죠? 그럼 28만원 전부 돼 있네. 요걸 요래 팔았다? 이거 얼마? 19만원. 그죠? 19만원 1번 답이죠. 아시겠죠? 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종합 문제 한번 또, 문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70쪽을 보세요. 예. 270페이지. 예, 잠깐 넘겨보세요. 예. 거기 보면은 또 문제 나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70쪽입니다. 270쪽이죠. 1번 국제회의규율에 따라 투자부동산에 대한 규정에서 해당하는 건 물었죠. 바로 OX 문제죠. 그죠? 이 문제죠. 그러면 그거 보니까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 이거는 상품이죠. 그죠? 제3자를 위해 건설 등, 이건 우리가 수익만 인식하는 거고, 자기가 사용할 부동산은 유형자산,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판매한 부동산을 간주해버리니까 제외죠. 장래 사용 목적을 정하지 못한 채 보여. 이게 바로 뭐죠? 투자 부동산. 정답. 2번. 1년도 초에 30만에 취득했고, 이거 관련 수수료가 2만원 들어갔다. 어떻게 합니까? 포함해야죠. 32만원. 그죠? 그리고 1년도 말에 공정가치망을 선택했고, 그 공정가치가 1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38만원이죠. 나중에 팔 때 비용, 이게 얼마 들어간다? 3만원 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별 볼일 없다, 그죠? 그렇죠? 볼일 없습니다. 자, 보세요. 평가액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공정가치 모인 건 뭐 안 하더라? 그렇죠. 감가상 안 한다, 그죠? 할 필요 없죠. 이거 얼마고? 플러스 얼마? 6만원. 이익 6만원이죠. 3번 문제. 투자 부동산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투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더 이상 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 정부에서 제거한다. 투자 부동산의 원가는 구입 금액과 구입의 지지 관리 있는 지출로 구성되고, 자가 건설한 투자 부동산의 원가는 건설 또는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투입 원가이다. 투자 부동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원가를 측정. 최초 인식한다는 것은 취득했을 때, 이 말이죠. 원가를 측정하고, 거래 원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잘못했죠. 그죠? 거래 원가는 뭐 한다? 포함한다. 취득 시 원가는 모두 취득 시 거래 원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포함한다. 투자 부동산을 후불 조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후불 조건 장기 후불이다. 말하자면은, 그거는 우리가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그죠? 4번 잘못했죠. 그죠? 다음 4번 문제. 예, 1년도 초에 장기 임대 목적, 밑줄 치고, 임대 목적 나왔다. 이 뭐죠? 투자 부동산. 그죠? 건물을 50만원에 취득하였다. 50만원에 취득했고, 내용서는 10년이고, 잔용가실 없습니다. 3년도 말에, 이제 1년, 2년 가다가 3년도 말에 시가를 봤죠. 그죠? 그때 가서 우리가 시가를 보니까 57만원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4년도에 갔습니다. 그죠? 4년 초에 이 건물을 팔았습니다. 초에 팔았, 처분.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습니까? 69만원에 팔았다 그랬네요. 그죠? 팔고 이 건물에 대하여 원가 모형을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원가 모형이니까 이거는 필요 없잖아. 그죠? 이걸 이렇게 팔았다 이거죠. 그죠? 그렇죠? 팔았는데 그러면은 뭘 해야 되죠? 그렇죠. 감가상 해야 되잖아. 내용은 몇 년? 10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감가상 빼야 되죠. 그죠? 10년이면 1년에 얼마? 5만원이죠. 1년에 5만원씩인데 1년에 5만원씩 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1, 2, 3년까지 지났어요. 4년 초에 팔았으니까 1, 2, 3, 5만원씩 3만 얼마? 15만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때 장부 얼마? 35만원짜리다. 그죠? 그러면 35만원짜리를 1에 팔았잖아.
그죠? 이익 얼마? 34만 원이죠. 그죠? 정답 2번이네요. 그죠? 이상 1회에서 우리가 투자 부동산을 정리해 봤습니다. 예. 그럼 이제 투자 부동산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유형 자산. 아시겠죠? 유형 자산은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죠? 그 유형 자산을 끝내고 나면은 무형 자산 마무리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 뭐죠? 부채로 넘어갑니다. 부채. 이 자산에서 벌써 이제 50% 끝난 거죠. 그죠? 다음 시간에 이제 부채. 물론 이제 유형 자산 하고 나서 들어갈 겁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